이미래 선수와 차유람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미래 선수와 차유람 선수는 2라운드 때 한번 대결을 펼쳤었는데요. 당시에 이미래 선수가 11대 8로 차유람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편안하게 득점할 수 있는 뒤돌리기죠. 차유람 그렇죠. 이렇게 네. 힘을 빼줘야지만 마지막에 좋아요.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세트 초반에 여자 선수들이 그 초반에 일찍 득점하고 가지 못하면 경기가 소위 좀 약간 꼬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두 선수 모두 지금 3이닝 안에 첫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공 배치도 정말 잘 만들어놨죠. 멀리 있는 볼 뒤돌리기로 갑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에러마진이 비교적 큰 그 포지션의 경우는 득점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금 성공한 뒤돌려치기에서는 일목적구 포지션을 기본 포지션을 알고 돌려서 다시 그쪽 긴쿠션에 논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처럼 종단식으로 올라가는 포지션 형태도 많이 구사합니다. 오, 브라보. 좋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왼쪽 긴 쿠션 쪽에서 키스의 위험이 있었지만 그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냈어요. 차유람 선수가 지금 팀 리그 단식에서 2승 3패, 복식에서 3승 2패, 전체 5승 5패로 꽤 승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이미래 선수는 지금 남녀 통틀어서 승률 1위, 16승 6패, 단식에서 7승 4패, 복식에서는 9승 2패로 뭐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본인의 이름값을 지금 다 하고 있네요. 네. 어떻게 본다면 이미래 선수와 지금 로빈슨 모랄레스가 그 36명의 팀 리그 소속 선수 가운데는 1, 2위니까 원투 펀치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리버스 공략인가요? 그렇죠. 리버스 공략이 아주 좋은 선택이죠. 네, 좋아요. 네. 자. 그렇죠. 지금처럼 경기 초반에 약간 부드러운 상태일 때에는 약간 앞쪽을 원쿠션으로 잡아주는 게 좋고요. 나중에 후반부에 조금 부드러움이 빠졌을 때는 약간 더 멀리 보내주는 그런 원포인트 지점이 바뀔 수 있거든요. 앞돌리기. 이것도 좋죠. 좋아요. 네. 지금 5연속 득점이 나오면서 자 차유람 선수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득점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포지션일 때는 지금 타임아웃도 잘 활용하면서 가면 지금 초반 흐름 봐서는 충분히 승기를 잡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번 배치는 3뱅크 충분히 시도할 만하죠. 네, 좋습니다. 7대 1입니다. 이번 2세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웰뱅 피닉스가 어제 SK 렌터카 위너스를 상대할 때는 사실 좀 박빙의 승부를 좀 놓치면서 좀 패배를 했었는데 네. 이번 세트 만약에 이미래마저 꺾고 가져갈 수 있다면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어요. 그죠. 어제의 아픔을 싹 씻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죠. 아쉽습니다. 네.
분명히 지금 공격도 부드럽게 코너 쪽으로 가서는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짝 끌어놓은 거거든요. 네. 하지만 약간의 힘이 넘친 부분이 그만큼 원 쿠션에서 많이 튀어나오고 말았어요. 노란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하죠. 앞돌리기 짧게 시도할 수 있겠죠. 네, 정도였습니다. 사실 지금 그 뭐 노란 볼, 빨간 볼 두 개를 다 일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혹시라도 빠지게 된다면 수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자, 이번에도 뒤돌리기 길게 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바로 봤네요. 직접 봤어요. 좋습니다. 네. 사실 여자 선수들이 이제 뒤돌리기 공략을 할 때 짧은 각 뒤돌리기라든가 이럴 때 좀 그 파워 때문에 조금 더 보고 공략할 때가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직접 보고 공략을 또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필요하다고 해서 너무 힘을 과하게 쓰지도 않고 딱 맞고 너무 알맞은 힘을 잘 만들어냈어요. 앞돌리기로 짧게 직접 보네요. 아, 정말 좋은 시도였어요. 네. 긴 쿠션에서 나가는 모양이 길게 나가는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회전만 두 개 두꺼워도 돼. 그지? 두꺼워도 되지. 쿠드롬 선수가 지금 작전판을 이용해서. 네. 좀 앉아서 쉬실래? You maybe you will need it. 아, 잠깐만 봐. I think you may not watch now. You may not watch. You may not go. 지금 벤치 타임아웃을 썼고, 자 쿠드롱 선수의 작전 지시가 있었습니다. 네. 원뱅크를 시도하죠. 지금 자세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 있는 공략이거든요. 벤치 타임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게 힘 배합만 잘 맞춰주면 네. 얇아도 되고 두꺼워도 된다는 네. 그렇죠. 네, 성공. 벤치 타임아웃에 이 효과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아, 차유람 선수가 저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후반부에 차유람 선수가 좀 힘이 들어가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거를 정확히 캐치하고서 벤치 타임아웃에서 지금 역회전 원뱅크에 맞는 절묘한 힘을 만들어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걸 성공해내니까 아이처럼 좋아했던 이 차유람 선수입니다.